그때의 흥보 마누라는 8월 추석은 돌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 자식들을 앞에 놓고 앉아 우는 것이 가난 타령이 되었던가 보더라. 가난이야 가난이야 우리 손녀를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의 한 병은 잘 타는 거 복도 칠승님이 복마려누구 그러셨는가 삼신체 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질 적은 마수복을 주니 하느냐 옥실주로 팔자로 이리 한참 울고 있을 적에 흥보는 저 건넌 마을 가서 막걸리 잔이나 얻어먹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마누라가 울고 있거나 여보시오 마누라 그렇게 운다고 밥이나 오겠소 옷이나 오겠소 우리는 저 밥이나 따다가 박속일랑 끓여먹고 파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놉시다. 그럽시다. 흥보가 박을 한 통 들여놓고 타는 뒤 실렁 실건 당거주
실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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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으라 톱질이야 실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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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딱 톱타 하기 촥 하고 벌어지니 아 박속이 횡 비고 웬 괴 두 장만 쏙 붉어지거나 흥보가 기가 막혀 아여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무지한 도둑놈이 박속은 다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만 훔쳐다 넣어놨구나 이거 갖다 내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영감 괴짝 뚜껑이가 뭐라고 글씨가 씌어있어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씨 계택이라 썼겄다 아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만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 들어있는디 또 거기에는 뭐라고 글이 씌어있는고 하니 이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지 전이요 취지 무궁침이라 쓰였겄다 흥보가 어떻게 좋던지 괴 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난디 우리 명고 장단 선생님이 휘머리로 다르르르 말아주시면 한번 떨어비어 보겠습니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보고 나면 노릇우부 털고 돌아서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도로 하나 가뜨고 도로 도로 하나 가뜨고 부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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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도로 하나 가뜨고 도로 도로 하나 가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거살이 도로가 아이고 좋아 죽겠네